안녕하십니까. 통일라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통일공감대 지방 확산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동해 최북단 지역 강원도 고성군을 방문했습니다. 남북 분단의 접경 지역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통일전망대 등을 둘러보고 고성군 지역축제에 참석해 지역주민, 관광객들과 함께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고성군 방문 이틀째에는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로 만나는 통일 통일문화주간 2016이 지난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통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제작 지원한 통일 영화 상영, DMZ 사진 전시와 통일 사료 전시,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가 함께한 평화통일 음악 공연,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청춘 토크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구성해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며 일상에서 통일을 만났던 통일 문화주간 2016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통일을 생각하고 우리 사회의 통일 공감대가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납북의 참상과 희생자 추모를 상징하는 국립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착공식이 지난 20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뒤 6년 만에 기념관 건립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국립6.25전쟁 납북자 기념관은 2017년 10월 개관될 예정으로 전시 납북 사건의 참상과 진실을 보여주고 납북자들의 기록을 보존 연구하며 납북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과 전시 교육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혹시 29초 영화라고 들어보셨나요? 1분의 절반도 안 되는 29초에 자신만의 생각을 담은 영화인데요. 지난주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담은 통일부 29초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가 29초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뛰어가서 막차 탈 수 있어요. 멍 때리기? 양말 신기? 아, 머리 묶기? 거울을 한번 보는 시간 정도? 한 사람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바꿀 수 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뛰어댕길 수도 있고,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으니까 영화도 볼 수 있겠네요. 1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 29초. 그 찰나의 시간에 만들어진 영화. 통일부 29초 영화제로 함께 가보시죠.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That tonight's gonna be a good night. 지난주 서울에서는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통일부 29초 영화제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통일 포스터 해와라, 뭐 중고등학교 가면 뭐 글쓰기를 해라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조금 통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 되게 어려울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29초 영화제를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면서 이렇게 연기도 하고 촬영도 해보니까 더 통일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항상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개최를 해주시니까 저희한테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영화제는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어 그래서 통일입니다. 통일은 나에게 어떤 것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응모작을 받았는데요. 이번 영화제는 200여 작품이 넘게 응모될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수상한다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요? 엄마한테 전화 좀 할게요. 엄마 나 받았어! 이렇게 하죠. 개식 선언으로 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심사 과정이 극비에 붙여져 시상 전까지 수상작을 알 수 없었는데요. 장려상에는 일반부 이신원 씨의 작품 통일은 나에게 고향집이다와 청소년부 임지연 씨의 작품 통일은 나에게 관심이다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29초, 영화는 짧았지만 관객들의 여운은 길게 남았습니다. 이날 영화제의 시상 부문은 다섯 부문으로 나뉘어졌는데요. 영예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으며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상자들에게 수여됐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너무 멀어서 올까 말까 고민도 너무 많이 있었고 오는 길도 많이 힘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 받게 돼서 너무 기뻐요.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주제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돋보였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팀부터 뭐 하나가 갈라진 거지 두 개는 아니지. 근데 우리가 이 나무 같디요. 야 그래도 하나야. 또는 참가자가 직접 연기자로 나선 경우 등 내 친구는 항상 통일을 원합니다.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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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여기 돈가스 3개 통일이요! 아줌마 여기 짜장면 3개 통일이요! 다채로운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일단 그 주제로 먼저 접근을 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뭐 라디오라는 오브제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소품을 통해서 뭔가 영상을 또 뭔가 전개해 갈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할 때 신발이 한 짝밖에 없고 밥을 먹을 때 수저가 한 짝밖에 없고 시소를 타는데 친구가 없어서 타지 못하는 상황을 짝이 없는 대한민국에 비유해서 대한민국의 짝을 찾아달라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영예 대상 발표 전 특별 공연으로 잠시 긴장된 마음을 달래보는데요. 시상식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상.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직접 시상자로 나섰습니다. 통일부 29초 영화제 청소년부 대상. 통일은 나에게 가슴 아픈 선을 넘는 것이다. 백장우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대상을 수상한 두 작품. 안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작품을 공개합니다. 이거 넘어오지 마. 그 선은 제 짝꿍이 그었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선 넘지 말자. 그 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은 대체 누가 그었을까요? 할머니, 가요. 마음이 멀리 있어 들리지 않습니다. 제일 가깝지만 제일 먼 나라. 우리의 이름은 남한 북한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두 시간 영화보다 더 긴 여운. 15초의 광고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감동. 이렇게 제1회 통일부 29초 영화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통일이라는 주제 자체가 사실은 말하기 조금 어렵고 좀 아픔이 있는 주제잖아요. 이 작품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이걸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통일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면서 조사한 걸로 알게 됐는데 북한이랑 저희 나라가 30분의 시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신기함을 느끼고 그런 거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소개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원래 저는 통일 되나 마나 그냥 되나 말아였는데 이제 통일이 진짜 됐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9초만이라도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염원한다면 통일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올해 가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 이른 단풍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흥겨운 가락에 잠시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농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풍이 물드는 10월 해마다 지역 곳곳에선 다양한 축제들이 열린다. 이때마다 빠지지 않는 우리의 전통음악 바로 농악이다. 지난 2014년 농악은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세계인의 신명이 된 우리의 소리 농악의 뿌리를 알아본다. 우리 소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 약 500명 정도가 일주일에 두 번씩 광명 농악을 전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우리 일반 회원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일주일에 2, 3회 정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흥에 겨워 열중한 모습에서 농악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농악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서양악기처럼 이렇게 음계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음도 없는데 하나로 다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특별한 것 같아요. 예로부터 마을신이나 농사신을 위한 제사, 앵마기와 복을 기원하는 축원, 마을 공동체의 축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 농악. 각각의 악기에는 의미가 있다. 꽹과리는 천둥과 번개, 북은 땅과 구름, 장구는 비의 소리, 그리고 시간과 공간, 징은 전체음의 중심이 되어 이 모든 소리를 감싸는 바람을 뜻한다. 농악은 원래 농사를 지을 때 연주되었던 일종의 노동음악이지만 민속적인 신앙과 제사에 복을 비는 형태로도 쓰였던 우리 민족의 공동체 정서를 담고 있다. 그 정신이 담긴 우리 소리가 오늘날까지 소중히 지켜져 오고 있다. 한국의 농악 보존회라고 있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약 5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농악이 6개, 그리고 시도 지방 농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악이 25개, 그렇게 해서 30여 개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보존회가 형성이 돼 있고요.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농악을 전국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넓은 세계로 뻗어가며 한국을 알리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농악.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선 향토대백과에 따르면 북한의 전래민속놀이는 경기놀이, 겨루기놀이, 가무놀이, 어린이놀이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가무놀이 중 유일하게 농악만이 명맥을 잇고 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런 많은 축제에 농악이 나와서 길놀이를 하고 그런 그 축제의 흥을 돋구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보면은 그런 농악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모도 원래 우리나라에도 상모가 짧았지만 북한 더 짧아요. 그리고 더 빨리 돌리고, 그래서 아마 그런 기량면으로 보면 북한 쪽에 있는 농악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대를 장식할 만큼 농악은 북한에서도 중요한 전통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국가는 없어져도 전통은 남아있다. 아마 38선이 깨져서 남과 북의 그 농악인들이 같이 신명나게 한 판을 친다면 아마 50년, 60년 그렇게 서로 헤어졌던 문화들이 한 번에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특별한 음악, 농악. 남북이 모여 하나 된 소리로 세계 무대에서 신명나게 놀아볼 그날을 꿈꿔본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